터미널이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내려주는데 좀 놀랬어요. 가서 사무실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용하는 데는 추우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시설에서 좋게 좀 주위 안전하고 위험하니까 이렇게 이제 좋은 시설에서 되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어떻게 시에서 다른 데는 시 직영하는 데도 많다면서요? 그럼 빨리 시에서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터미널, 그 시설을 갖춘 터미널. 그거 얼른 해결해야지.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왜 가장 수치라고 수치. 가장 뿐만 아니라 가장 시민들의 이식 문제다고 이식 문제. 이게 아주 잘못된 거 이게.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더 커 보입니다. 광양시에서도 이런 불편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임시터미널 장기화 사태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터미널 이용하시는 시민들과 또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1월 1일부터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임시터미널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터미널 사업자가 다시 팩스로 10월 28일 날 다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통보가 와서 운영을 뭐 하겠다 말겠다라는 것들은 운송질서 논란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임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시에서는 터미널 사업자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한 상태고요. 또한 운송사하고 지금 펼치고 있는 갈등도 빨리 좀 해결을 하라. 그 다음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대한 시민 사과를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는 그것을 아직 이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터미널이 임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광양시는 터미널 사업자 측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터미널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광양읍 터미널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운영을 비롯한 운송 사업은 공익적인 성격에 강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상황이나 의지에 따라서 터미널이 운영될 수도 또 안 될 수 있다면 이용자들의 불편은 계속될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광양읍 터미널이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는 지금이었습니다.